대선조선이 친환경 차세대 선박인 화학제품 운반선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선조선은 최근 국내 케미컬 선사인 삼부해운과 3,500톤급 화학제품 운반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건조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선박 현대화 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선박 건조에 대한 선박 구매 이유를 해수부에서 지원해주는 2차 보전 사업에 해당됩니다. 대선조선은 3,500톤급 화학제품 운반선 6척을 건조해 국내외 선주사에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선주사로부터 높이 인정받아 올 들어 5척의 동영선을 추가 수주했습니다. 대선조선 관계자는 이번 수주 소식은 채권단과 함께 전략 선종을 고민하고 과감하게 틈새 시장에 도전한 산물이라며 향후 조선시황 개선 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